당나라 현종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름이 이제 이윤기죠. 당나라는 성씨가 이씨라고 했습니다. 이윤기라고 하는 인물인데, 이 당나라 현종 때이 이윤기가 황제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 그 연호가 개원이었어요. 그래서 소위 이 개원 시대라고 하면은 개원지치라고 보통 말을 하죠. 개원 시대의 어떤 다스림이다라고 해서 이 개원이라고 하는 현종의 연호하고 그다음에 이 개원지치라고 하는 이게 중국에서 가장 정치가 잘 되었던 시절을 이야기할 때첫 번째 꼽히는 게 바로 이 개원지치입니다. 물론 요거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당나라 태종 때 정관지치라고 말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. 정관.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 태종의 연호였어요. 그래서 이 정관지치라고 하면은 당나라 태종 때 태종이 정치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 시절을 정관지치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정관지치. 원래 당 태종은 황제 자리에 올라갈 때,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올라가진 않았죠. 왜냐하면은 당나라의 태종이 원래 큰아들이 아니었습니다. 당 고조, 당을 건국한 고조의 큰아들이 아니었어요. 큰아들하고 동생이, 남동생이 있었는데, 이 당태종이 가장 능력이 뛰어났죠. 형하고 동생에 의해서 제거될 뻔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먼저 형하고 동생하고 그 자식들, 조카들이죠. 한 10여 명을 갖다 다 제거하고 황제 자리에 올라간 인물입니다. 그래서 황제 자리에 올라갈 때는 소위 형제들의 피를 손에 묻히고 황제 자리에 올라갔지만 중국에서 가장 정치를 잘한 그런 제왕으로 꼽히죠. 그래서 당나라 태종 때의 그 다스림을 정관지치라고 한다면 그 뒤에 당나라 현종 때는 개원지치라고 할 정도로 또한 아주 흥성했던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. 그래서 중국의 역대 왕조 중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절, 그리고 가장 정치를 잘했고 도시가 가장 그 국제적인 도시로서 장안이 가장 발달했던 시대, 바로 그때가 이 개원 시대입니다. 그런데 현종이 전반기에는 이 개원지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치를 잘했는데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소위 천보 연간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그 무렵에 안록산의 난이 일어나게 되죠. 안록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난을 일으키게 되고, 이난 때문에 결국은 당나라가 이제 조금씩 약해져 가게 되는데요. 바로 요 무렵에 등장하게 되는 인물이 바로 양규비입니다.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름 많이 들으셨죠? 양규비, 뭐, 천하절색이다.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하는데, 양규비의 원래 이름은 옥환입니다. 옥환. 옥으로 된이 고리라는 뜻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죠. 이 양옥환이 바로 이제 여기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뭐 어떤 많은 분들은 당나라 현종 이윤기가 양옥환을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합니다만 이 중국 역사에서 여성이 망국의 원인을 제공했다 뭐 이런 얘기는 자주 나옵니다. 그러나 그것은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. 이제 명나라와 청나라가 그 교체되던 시기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이야기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만 여성 하나가 망국의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트로이 전쟁이 헬레네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만큼인 것만큼이나 역사적인 어떤 증거는 없는 셈입니다. 그 당시 어떤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총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망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여성 하나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. 그러나 양귀비의 오빠인 양국충이 굉장히 이 동생의 위세를 등에다 업고 굉장히 바로했어요. 그래서 안록산하고 좋지 않은 관계에 있게 되었고 결국은 안록산이 난을 일으키면서 이 천보 연간으로 넘어가면서 그 현종의 말년이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 어지러워지는 거는 사실입니다. 자,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랬으나 당나라 현종인 이윤기가 한 남자로서 한 여자인 양옥환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은 사실입니다. 나이 차이는 물론 많았지만 양옥환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죠. 그러나 안록산이 난이 일어났을 때이 당나라 현종이 피난을 가게 됩니다. 당연히 이 장안 땅에서 피난을 갈 때는 쓰촨성으로 피난을 가죠. 왜냐하면 중국 역대로 이 쓰촨성이라고 하는 곳은 언제나 난이 일어났을 때 피난지였습니다. 권문관이라고 하는 천혜의 요새가 있는 곳이죠. 그래서 시안에서 남쪽으로 이쪽을 향해서 내려가는데 피난을 가는 겁니다. 안록산의 난 때문에.
그런데 여기서 시안에서 한 60km쯤 가다가 마웨파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병사들이 움직이지 않죠. 우린 가지 않겠다. 이 난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양귀비와 그의 자매들 그리고 그의 오빠인 양국충 때문이니까 다 처단해라. 그러자면 우리 움직이지 않겠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현종이 양귀비에게 결국은 흰 비단을 내리면서 자결하라고 하죠. 그래서 마외파에서 양귀비가 이제 비단에 목을 매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.